예, 안녕하십니까. 비올로지스타의 앵세 박사, 신용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5강, 지난주 제 4강 연관과 교차 유전자에서 제 4강 돌연변이를 그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잘 모르는 처음 본 컬러, 색상이나 패턴의 앵무새를 내가 만들어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모릅니다. 서로 다 공부를 안 하니까 서로 모르죠. 뭐 온갖 희한한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이어이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뭐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각종 앵무새의 각종 변종들, 색상 돌연변이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제 사육자, 취미 사육자이건 전문 사육자이건 관계없이 여러분들과 같은 사육자들이 뭐 누대에 걸쳐서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노멀, 원래는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뭐 파란색이 나왔다든지, 원래는 뭐 까매야 되는데 흰색이 나왔다든지, 어떤 특별한 컬러를 가진 또는 특별한 패턴을 가진 개체가 나오고 그거를 오랜,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 고정시켜서 만들어낸 특정한 품종들입니다. 변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품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연히 발견한 특별 어떤 임의의 돌연변이를 그 정체를 밝혀내고 또 그다음에 혈통을 고정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앵무새 유전학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실 이 5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로 나와 있는 이 수만 지금 이제 색상 돌연변이 부분이 51페이지에 나와 있고 전 지금 이제 51페이지가 아니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 3장 일부 기초 유전지식의 제 3장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로운 돌연변이 확립학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관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유전학에 대한 앵무새의 컬러와 패턴 유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장 몇 페이지에 걸쳐서 330여 페이지에 걸쳐서 자 그러면 자 원래는 뭐 하해야 되는 품종인데 까만 돌연변이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하얀 아이와 하얀 아이를 교배했더니 까만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할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뭡니까? 이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이 아이의 유전이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 또는 반성 유전인지 또는 그것도 아닌 또 다른 무엇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적 특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돌연변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앞으로의 교배 전략, 육종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어미하고 다시 교배를 시킬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해당 개체 A와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컷이고 암컷이 교배를 해서 정상적인 애들 노말 또 노말 또 노말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노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돌연변이 뭐 M이라고 표현하죠. 뮤테이션, 뮤턴트에서 엑스맨 아시죠? 엑스맨 돌연변이, 뮤턴트. 그럼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수컷이면 어미, 엄마하고 암컷이면 아빠하고 재교배를 시킬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는 이 형제들 간의 교배를 할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하는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왜? 조류의 경우에는 근친교배가 통상
후대의 생식력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위로하는 것은 삼가하시고. 아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첫 번째, 기존의 엄마와 아빠, 기존의 애미, 애비, 암수의 쌍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여기서 더 많은 개체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M2, M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요 조합은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번식을 해서 더 많은 M, M1, M2, M3가 나오도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나온 각각의 M1, M2, M3 뭐 한 마리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마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을 가지고 노말 개체, 보인자도 없는 순수한 노말 개체하고 교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M2가 나왔다? 그럼 이 M2는 M1이 나왔습니다. M1은 노말 개체와 교배해서 수많은 또 다른 F2들을 만들어냅니다. F2 개체. 쫙 수십 마리가 나오겠죠? 잘 한다는. 요 아이는 요 아이들은 또 다른 이 아이와 완전히 개통이 분리, 요 노말 개체하고는 완전히 개통이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개체하고 보인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한 노말이어야 됩니다. 하고 교배해서 또 다른 수많은 보인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 과정에서 요 M1, M2가 각각 순수한 보인자가 아닌 노말 개체하고 교배했는데 밑에 바로 M1과 M2와 동일한 컬러와 패턴을 지닌 개체가 나왔다. 그건 뭡니까 이거? 우성 유전 내지는 공동 우성 유전이죠. 전부 다 그렇게 나왔다. 뭐 일부가 나왔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얘네가 100% 보인자가 아닌 없는 순수한 노멀 개체이고 이 유전이 우성 유전이라면 밑에 아이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우성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반성 유전이 되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수컷과 암컷에 나오는 게 달라요. 수컷은 안 나오고 암컷만 표현되면 뭡니까? 반성 우성이 되겠죠. 근데 반성 우성은 없구나. 참 죄송합니다.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네. 안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열성이 되겠죠. 맞나요? 이 M 개체는 특정 열성 유전자를 두 개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보인자가 아닌 노멀 개체하고 만나서 찢어지면서 밑에 있는 무수한 보인자 개체만을 만들어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개통이 다른 두 그룹의 보인자 개체를 그 다음에 교배합니다. 또는 이걸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좋아요. 뭐 한 이 정도에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근치대 정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생식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배해서 여기서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M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열성인 경우에 여기 속에서 만나서 뭐 대략 한 25% 정도의 확률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무수한 보인자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온 개체들, 이런 개체, F2 개체와 여기 F2 개체를 교배해서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나왔다. 그럼 그건 뭡니까? 열성 유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수컷과 암컷의 성비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반성 유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확립된 개체가 또 여러 마리가 나오겠죠. 이때는 이제 M1, M2가 더 많은 수많은 개체, M1, M11, M12, M13, M14 이런 식으로 쫙 수많은 개체가 10수마리 이상의 개체가 나오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서 교배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방금 보신 것처럼 완전한 개통이 독립된 노멀 개체하고 또 교배해서 수많은 보인자를 다시 만듭니다. 우성의 경우, 열성 유전의 경우에. 뭐 우성은 쉽습니다. 그냥 바로 교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을 많이 만들어 온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랜덤리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마리 이상의 보인자, 보인자는 이미 수백 마리가 나오게 되고 표현형 개체만도 100마리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해당 개체의 해당 특정한 그 돌연변이의 특질을 확인했고 그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반성인지 확인했고 더불어서
그러한 개체를 충분히 그 안에서 교배가 가능한 개통이 서로서로 독립되어 있는 복잡한 파퓰레이션을 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왔을 때, 그래서 보통 3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개통이 확립됐다, 혈통이 확립됐다, 품종이 고정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말고 반성, 우성, 열성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선택적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상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스칼렛 체스티드 같은 경우에 앞에 붉게 도라징무라고 통상 한국에서 부르기도 했죠. 한때 한 10몇 년 전에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붉은색이 복부에만 있는데 이게 가슴에서 턱밑까지 올라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상 저희가 선택적 특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전자들을. 이 선택적 특질, 즉 이를테면 빨간색이 원래는 복부에 있는데 그게 배까지 올라오도록 하는 데는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선택적 특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들, 유전자 분해 형태로 움직일 때는 저희가 그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좀 어렵고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친교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하나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의 유전자가 특정한 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친교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뮤턴트 A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개체가 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계속 교배해서 마찬가지로 만들어내고 요 개체를 다른 개체들과 두 개의 서로 개통이 독립된 개체와 교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배하게 되면 그 특성이 확 희석이 됩니다.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 이하까지는 반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선택적 특징 있는 게 이 특성들이 선택적 특질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우성이기 때문에 약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에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중에서 그 선택적 특징의 특성을 잘 보이는 개체를 골라서 그 사이에서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강화시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요 아이들을 다시 이런 개체와 추후에 교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택적 특질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택적 특질에 의한 것이 말고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선택적 특질의 경우에는 좀 이제 복잡해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인브리딩, 이제 근친 교배하고 아웃크로싱, 외계 교배를 계속해서 섞어줘야 됩니다. 차라리 이쪽이 훨씬 깔끔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왕관앵무의 볕의 크기. 어떤 아이들은 요 우관이 아주 작고 대머리가 심한데 어떤 아이들은 우관이 크고 털이 풍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관이 크고 털이 풍성한 그거는 선택적 특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체구가 큰 것. 왕관앵무 중에도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주 작은 개체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서 보게 되면 방문해서 보면 왕관앵무가 웬만한 그 로젤라, 장미앵무 뺨칠 정도의 크기를 보이는 경우를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선택적 특질을 강화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방금 보신 방식을 이용하되 여기에 이제 근친교배와 아크로싱이 적절히 섞이는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친교배를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생식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근친했다가 다시 아크로싱 근친 않고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진 특질을 가진 개체를 넓혀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5강에서 간략하게 저희가 발견한 특정한 돌연변이를 어떻게 고정하는지를 알아보았고 6강에서는 1차 색상 돌연변이 중에서 무실 페이지 제4장 1차 색상 돌연변이 중에서 블루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할 시즌 파블루까지 하도록 하죠. 어차피 다들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비올로지스타의 앵무새 유전학 강의 심영주 박사였습니다.